취향이나 생활 패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였습니다. 탈락시키겠습니다. 98년생 박준성이고요. 하는 일은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만 네. 볼 수 있는 소개팅인데 최대한 어플들 많이 보고 그 스크린타임이라고 아이폰도 있고 삼성폰에도 있어서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상세히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좋은 분 만나서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자기관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처음 그 메인 폴더에 자기관리가 있어서 그 바탕화면이 일단 운동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분은 두 개였습니다. 아, 케이스가 N이네요.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배경화면이 배우님이신 것 같은데 스크린 타임 한번 볼게요. 9시간 49분. 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핸드폰 게임을 아예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탈락시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번 시작할게요. 무신사 지그재그. 일단 옷을 좋아하시네요, 이분은. 제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픽 저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타하면 혹시 이게 방탄인가요? 아니, 아 방탄이네요? 그 첫 알람이 BTS라고 떠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전에 만나봤었는데 좀 쉽지 않았어요. 질투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대화의 주제가 거의 다 덕질하는 쪽으로 가서 이분도 탈락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분. 깔끔하네요. 네, 일단 그 정리해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좀 정리를 해두는 편이라서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감성 있는 분인 것 같고 아, 웹툰을 보시는구나.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2시간 반인가요? 이렇게 떠 있으면? 고민이 되는데 일단 두겠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슈퍼스타 SM이 뭐죠? 핸드폰 게임 어플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진짜 안 좋아해서 탈락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해볼게요. 업비트가 있네요. 지금 저도 비트코인 잠깐 손댔다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네요. 배경화면이 폴댄스를 직접 하신 사진인 게 좀 멋있네요. 두 개였습니다. 일단 고려해야겠습니다. 배경화면이 너무 좋네요. 귀엽고 이게 주짓수 마니아. 아, 주짓수 하시는 분이구나. 운동을 일단 좋아하시는 거는 일단 좋아요. 정리도 잘 돼 있으시고 티빙. 저도 지락실 같은 거 보거든요. 하트 시그널 같은 것도 봐서 일단 두겠습니다. 네. 9번. 아, 유튜브를 많이 하시네요. 카카오톡. 이분은 연락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일주일간 13시간, 2시간, 하루에 3시간 어플을 켜놓는다? 제가 좀 생각보다 아싸라서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분도 되게 힙하네요. 케이스부터 일단 볼게요. 정리 일단 깔끔한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웹툰, 다들 웹툰을 되게 보시는구나. 내가 안 보고 사는 게 저도 볼게요. 한번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플이 이렇게 세 개나 있다는 거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옷도 좋아하시고 빌더말즈 노래가 있는 것 보고 일단 제 스타일입니다. 남기도록 할게요. 지금 여섯 분이 나왔네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 어플만 보고 배경화면이랑 이런 거만 보고 걸러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최대한 추려서 네, 탈락을 시킨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자기관리라는 어플
항목이 아예 있어가지고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아, 네 맞아요. 최대한 하루를 꽉꽉 채워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사투리 쓰시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에서 느꼈어요. 플랜핏은 뭐예요? 아, 그거는 운동 기록하는 거예요. 와, 이거 표시 있는 게 다 운동하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네. 운동을 저랑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6일에서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 부산 동백전? 이게 뭐죠? 지역 카페 그거예요. 혹시 그 어디서 오셨어요? 어,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 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거 다 진짜 마음에 드는데 거리가 조금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탈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어서 힘들어요. 로제 되게 힙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옷 좋아하시나요? 네, 저 패션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패션 전공? 아, 네. 좋네요. 이거 제일 많이 사시는 어플이 뭐예요? 약간 요즘에 샵사이다? 아, 샵사이다. 구매 목록 봐도 되나요? 네. 아니, 약간 어떤 류의 옷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 크롭한 거 좋아하시고 약간, 네. 맞죠? 아, 근데 스픽은 영어 공부하시는. 아, 네, 맞아요. 1702개의 문장을 말씀하셨네요. 되게 많이 하셨네. 운동도 하시나요? 아, 저 운동 매일 해요. 어? 네. 이 어플이 여기에 운동 갔는지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처럼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헬스장 출석 체크. 아, 출석 체크. 네. 커뮤니티 내 스케줄에 입장 8번. 거의 절반은 갔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패션도 좋아하고 영어도 있고 되게 공감대가 많네요. 3라운드 가면 영어로 대화 한번 해보시죠. 어? 깔끔했던 이분이 그 웹툰 분이셨군요. 아, 그림체부터가 이미 약간 궁? 옛날의 궁 느낌? 오늘도 사랑스럽게,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별을 삼킨 너에게, 유사연애, 다사랑.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취미가 자동재생으로 들으시죠? 추천하는 곡들. 네, 추천으로.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 타입이라서 운동 관련된 게 없는 것 같고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게 홀댄스, 이거 본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이분이 업비트의 홀댄스 분이셨구나. 네. 업비트를 지금도 하고 계신지. 아, 그게 지울 수가 없는 게 물려 있어서 지울 수가 없어요. 물리셨구나. 저도 접고 싶은데. 아. 당근마켓 중고거래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운동에 필요한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당근마켓으로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진짜요? 지금 봐도 될까요? 네. 판매네요. 거래 완료. 저도 많이 팔아가지고. 네. 저는 옷을 되게 많이 팔아서. 아, 38.2? 아니. 제가 좀 많이 뜨겁거든요? 제가 한 40, 아니 50도였나? 뭐 그때. 랜덤 다이스가 있는데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편인지. 제가 회사랑 집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가면서 이제 만원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아. 이제 랜덤 다이스를 하면서 갑니다. 그랜드 1. 와. 그만큼 일을 오래 했다고 생각을. 아, 네. 하시면. 예, 지금 친한 형도 게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클래스 13 정도였는데 그랜드 1은 많이 열심히 하셨네요. 아.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예,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9분 남으셨네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스트레이키즈라는. 아, 스트레이키즈. 그 아이돌에 입덕을 해서. 입덕을 하셨나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아, 그 이 뒤에 분들이시구나. 맞죠? 아, 네. 덕질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영상 찾아보고 음악 듣는 정도? 영상 찾고 음악 보는 정도? 네. 주짓수도 하시나요? 네, 운동을 조금 다양하게 하는 편이라. 자주 가세요? 일주일에 3일은 꼭 가고요. 헬스도 한 3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폴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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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 봤는데 JYP 버블. 아. 그러면 랭킹닷컴도 있네요? 한동안 이제 헬스에 미쳐 살았을 때. 아, 진짜요? 근손실 보면 안 되니까. 근손실, 그죠? 보면 안 되죠. 진짜 고민되는데 음악 혹시 뭘로 들으세요? 유튜브 플레이로 듣고. 쭉 음식으로 다들 하시는구나. 자주 듣는 노래. 스트릿. 이게 약간 잊을만 하면 나오는 스트릿 퀴즈거든요. 주짓수랑 랭킹닷컴으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나타나시네요.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탈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엽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굉장히 귀엽고 이 깔끔한 거, 이 색깔별로 해놓은 게 좋습니다. 엽기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네, 떡볶이랑 치킨 엄청 좋아해요. 아, 세상에.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성격이 밝으시네요. 운동 어플도 있을까요? 산책만 좋아해요. 그러면 걷는 거, 어우, 하루에 만 보는 걸으시네요. 많이 걸을 땐 15,000 이렇게 걸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좀 걷는다. 진짜, 걸을 일이 많나요? 성격이 조금 활발하다 보니 많이 뛰어다녀요. 네. 그러면 음악이 중요한데, 잠깐만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감성 힙합 진짜 좋아해서. 나플라 러브미 진짜 좋아하는데. 조지 보트. 아, 진짜 제 취향이에요. 저도 방금도 저기 대기실에 있다가 듣고 왔거든요. 사진 찍는 건 좋아하시죠? 네. 친구들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친구들 찍어주는 거요? 친구들한테 조금 포토그래퍼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참 잘 맞네요. 대화할 때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일단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탈락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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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성격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유리라고. 박유리. 네. 저는 박준성입니다. 준성. 네, 준성. 인스타를 봐도 된다 해서. 보셔도 됩니다. 인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 네. 레벨 25. 네. 25살이겠네요. 맞습니다. 99년생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98년생. 아, 그래요? 연년생. 큰일 날 것 같아.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조금 물어볼게요. 네. 야, 귀여웠던 나는 아직도 꽤나 귀엽다. 네. 귀엽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진짜 귀엽네, 애기 때. 그쵸. 애기 때는 진짜 작살났어요. 지금도 성격이 작살나신 것 같아요. 진짜 밝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이의 그 자체네. 맞아요. 아이고. 이런. 진짜. 애교쟁이. 그렇네. 끼쟁이. 저도 영상 찍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다. 지금 단발이 아니신 거죠? 이거 붙임 가발이에요. 언제든지 스타일링 전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단발을 좋아하신다면 단발로 오시고 하고 이제 또 머리 긴 거 좋아하시면 긴 걸로 오셨어요. 좋네요. 팔로잉 목록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됩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시고. 정혁? 멋있죠? 네, 너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얼굴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선과 악.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게 생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착하게 생긴 그런 느낌. 착착.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성격은 어떤 거? 저의 텐션
네, 조금 감당할 수 있으신 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어화동동. 어화동동 안 돼요. 저의 텐션을 귀여워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엽네, 알았어,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 그렇군요. 이제 극강의 맞아. 일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 완전 이해요. 진짜. 완전 아니에요. 제가 ESTJ거든요. 네. 아, T예요, 혹시? 아, T입니다. T 혹시 싫어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T 좋아요? T 러버? 전 좋아요를 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사람이 처음 좋아요. 봐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짧은 대본 보세요? 진짜 좋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모았어요. 진짜요? 네, 진짜 비슷하다. 하이라이트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됩니다. 아, 먹을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혹시 그 배민 볼 수 있을까요? 배민이요? 네. 아, 될걸요? 뭐 많이 드셨는지. 제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문네요. 보겠습니다. 네? 살짝 수치스러워요. PD님 조금 수치스러워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거의 다 진짜 커피일 거예요. 백다방 진짜 많이 드시지만 뭐 드세요? 아메리카노? 아샤츄. 아샤츄. 뜸마테. 먹을 때마다 진짜 살짝 피돌아요. 너무 맛있잖아, 이러고. 와, 근데 진짜 재밌다. 되게 재밌다. 후참잘 치킨 맛있죠? 네, 맛있더라고요. 이거 후라이드인가요? 네. 아, 역시. 아시네. 아주 맛있다. 아까 그 음악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진짜요? 너무 좋아요. 음악 좀 봐요. 진이미지. 진이미지. 네. 와, 러브. 이미 이거 떠있는 거에서 그냥 끝났어요. 오면서 진짜. 이거 들으면서 와가지고. 릴라 진짜 좋아해가지고. 밴쿠버도 있네. 시온 것도 있다. 진짜 힙합 좋아하시는구나. 네, 너무 좋아요. 감성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추천드릴 만한 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한 800곡 있거든요. 나중에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 맞았어가지고.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채린이요. 채린. 네. 저는 박준성입니다. 박준성이요? 네. 힙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바디코디 이걸로 그 운동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스픽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영어로 대화했다가 제 미천이 드러날까 봐 저도 제 미천이 드러날까 봐 저도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반가워서 인스타를 네.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네.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인스타에 되게 많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모델링? 모델링? 모델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모델 와우 아이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거는 그 패션 맞아요, 패션 그 맞죠? 네 이번에 가고 싶었는데 네 못 가가지고 원래 모델 일 직업은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부업 같은 개념으로 패션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모델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 표정들이 예사롭지 않네요. 제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진짜 잘 찍네요. 패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 이름이에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혹시 나이가? 21살. 21살? 네. 03? 맞아요. 와. 저는 98년생입니다. 그러면은? 26살. 네. 95. 이상형이 뭐예요? 저 약간 키 크시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옷 좋아하는 사람. 일단 마이너스는 없네요. 네.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저장됨이 있더라고요. 봐도 될까요? 근데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왕 떡볶이.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저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맛있는 걸 잘 이렇게 해놓으셨네. 맞아요, 이거 다. 와. 내가 이런 걸. 맛집을 좀 알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먹으러 가보시죠.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는 대화였어요.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한 분은 되게 자기관리 엄청 철저하시고 또 반대로 되게 약간 엄청 밝고 깨발랄하신 분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선택 안 되시더라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일단 핸드폰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고 음악도 되게 크고 그 뒤에 계셨는데도 저한테 말할 때 되게 약간 귀여웠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막바를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끝나고 약속 있으세요? 끝나고 딱 없어요? 그러면 네. 앞에 카페라도 가서 커피라도 네. 마시죠.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